자, 이번에는 부사구의 도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Well do I remember the scene of the carnage. 자, 나는 잘 기억한다. 그 참살극의 장면을 정말 잘 기억한다. 자, well, 잘 기억한다. well이라는 부사를 강조했어요. 그랬을 때, 자, 주어 앞에 자, does, 아, do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remember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사를 맨 앞에 두었을 때, 자, 주어 앞에, 이게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주어 앞에 do, does, did를 쓰는데 주어가 I이기 때문에 또 현재이기 때문에 do를 쓴 것이죠. 자, 부사가 이렇게 앞에 오고 do, does, did,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이, 요거는 이제 일반 동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on this depends the success of our plan. 자, 이것에 달려있다. 우리의 계획의 성공은 이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the success of our plan이 주어가 되겠고요. on this가 부사구가 되겠고 depend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그 do, does, did가 두 이렇게 안 왔네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주어가 상당히 길죠. The success of our plan. 주어가 긴 경우에는 아예 일반 동사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이제 동사를 앞으로 꺼내서 이제 동사 주어의 순서로 왔습니다. 자, 여기와 같은 경우는 주어가 짧죠. 그리고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죠. 그럴 경우에는 do, does, did를 첨가해 주고요. 자, the success of our plan. 이게 주어가 상당히 길죠. 그럴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랑 도치를 해줘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온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here and there above the grass bloom the wild flowers. 자, 풀밭 위에 여기저기에 자, 야생꽃들이 피어있다. 야생화들이 피었다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요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이 부사구고요. 동사가 되겠고, wildflowers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왔어요. 자, 부사구가 상당히 길죠. 그 다음, she loves animals. 그녀는 동물들을 좋아한다. And so does her husband. 그녀의 남편도 그러하다. 자, 여기에 does는 자, loves를 받는 대동사입니다. 자, 이 대동사이기 때문에 대동사로서 대동사이고 so가 앞으로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so를 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so do, does, did 주어 이렇게 되겠고요. so 비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 주어. so 조동사 주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자, 주어 앞에 비동사, 조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do, does, did가 주어 앞으로 오게 되죠. 근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동사가 되겠습니다. loves를 대신 받는 대동사인 경우에는 그냥 이와 같이 does를 이와 같이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you are not wrong, nor is he.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도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자, no라는 말이 왔을 때, 자, 주어랑 비동사랑 도치가 됐죠. 자, 그다음, not till years afterwards was he able to understand it. 자, 여기서 보면은 자, not till 또는 not until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until 이게 스펠링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은 얼마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뭐뭐 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년 후에 자,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was able to 뭐뭐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앞에를 먼저 해석해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Not till 또는 not until 시간, 그 다음에 도치구문이죠. 여기에 was he, he was가 was he로 도치되었죠. 자, 그 다음, it is not until now I realized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자, 이와 같이 자, it is that 이런 강조구문을 쓸 때는 도치가 되지 않았죠.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자, 이건 해석할 때도 자, it is not until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뭐뭐 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지금에서야 나는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now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뒤에 I realize를 나중에 해석했죠.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나는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not until yesterday did I know the fact. 여기서는 it is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did I 해갖고 주어 앞에 did를 첨가했죠. 이놈이 know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첨가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 다음 never 부정어를 강조했어요. Never have I seen such a wonderful sight. 나는 결코 그렇게 멋진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최고의 장면이었다. 이런 문장이죠. 자, 역시 자, never라는 말을 강조했을 때 I have가 have I 이렇게 도치가 됐죠. 자, 이거는 현재 완료 구문이죠. 그래서 I have seen이 have I seen 이렇게 도치가 된 겁니다. never를 앞으로 내미는 바람에요. 자, little did I dream that I would never see her again. 자, 여기서 little은 부정어를 말하죠. 자, little이란 부사를 앞으로 빼냈어요. 그랬을 때 I 앞에 did를 썼습니다. dream, 꿈꾸다. 그러니까 전혀 꿈꾼 적이 없었다. 거의 꿈꾼 적이 없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고는 꿈꾼 적이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to none but the wise can wealth bring happiness? 그랬어요. 여기에 but이란 말은 뭐뭐 외에는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부정어죠. 누구에게도 뭐뭐하지 않는다. 자, 부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자, 주어 앞에 조동사 can이 왔죠. 원래는 wealth can bring인데 자, to none but the wise가 앞으로 오는 바람에 여같이 주어 앞에 조동사가 도치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치구문을 끝내고 다음에 강조구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